네, 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타로 실전 과정입니다. 타로 실전을 지금 두 레벨로 나눠서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레벨 1에서는 기초를 마치신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배열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제일 많이 쓰시는 카드가 이제 3카드 또는 뭐 4장 카드 많이 쓰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배열법을 좀더 현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배열법을 이제 구사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3장 카드나 4장 카드 뽑았을 때 아마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떨 땐 아주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귀신같이 타로가 잘 맞다가 영 다르게 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타로가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다, 이건 심리를 보는 거다, 무의식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가까운 미래인 경우에는 장수가 좀 적더라도 대체로 정확히 나오는데요. 조금 시간이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시점이 조금 긴 미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적은 장수의 카드를 뽑았을 때 과거에서부터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래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뭐 여러 장 뽑았는데도 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칼로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과거 어디까지,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질문을 미래를 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사실만 딱 떨어져서 카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잘안 나오죠.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오는데 그 순서조차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카드가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장 카드 뽑았을 때 1번은 과거, 2번은 현재, 3번은 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해석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석해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깨셔야 돼요. 카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온다. 또는 내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나온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번이 현재일 수도 있고요. 2번이 과거일 수도 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큰 오류가 그거예요.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답은.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죠. 원칙이 있고 정답이 있으면 카드 읽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한 장씩 떨어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카드가 때로는 2번을 먼저 읽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또 1번 카드가 1번부터 미래나 결론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셔야 돼요. 그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가 어떤 카드가 결론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카드가 과거의 카드인지를 감각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이 틀려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그 내담자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이 읽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면 그 카드 배열을 다시 보시고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저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카드를 봐주면 막 너무 잘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도취가 돼서 아, 제가 이렇게 상담했더니 다잘 맞다고 한다. 근데 그잘 맞다고 하는 게뭘잘 맞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나간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잘 맞아야 맞는 건데 그냥 카드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당연히 뽑거든요 내담자가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너무 잘 맞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스스로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말대로 여러분의 리딩대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상대방과 반드시 사후 확인 작업을 해서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맞아야 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그 오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100%를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다만 거의 대부분 맞춰야 되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타로는 제가 초급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래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심리 상담가들이 심리를 읽을 목적으로 쓴다면 그때는 그냥 심리를 읽으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타로는 점술이란 말이죠. 점술의 도구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 미래 예측에 대한 것이 거의 한 8, 90%는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 타로는 점이 아니고 뭐 내면을 읽는 거고 뭐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너무 그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죠. 적중률을 높일 수 있게 가르쳐 주셔야 이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그죠? 직업으로서 할수 있고, 그걸로 또 돈을 벌수 있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적어도 5장 이상의 배열법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5장 배열법, 6장 배열법, 또 매직 세븐도 많이 쓰죠. 매직 세븐도 있고, 뭐 9장 배열법도 있고, 뭐그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켈틱 크로스 배열도 있고, 또이 연인 궁합의 경우에는 뭐그 이상 뽑는 카드도 있고, 15장 카드까지도 뽑는 카드가 있고, 또 1년 운을 보는 방법, 사주처럼 평생 운을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열법들에서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5장, 6장, 7장 장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 이유는, 많이 적어도 5장 이상을 뽑아야 미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먼 미래, 여기서 타로에서 먼 미래는 뭐한한달두 달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럴 때에 장수가 어느 정도 돼야 미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 카드로 쓸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빠른, 그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나 저녁에 있을 일에 대한 걸 질문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원 카드에 함정이 있습니다.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배열법 위주로 알려드리지만,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본인이 배열법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고수들은요, 또 배열법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기 여러분 잘 이렇게 타로 보러 가 보시면, 오래 하신 분들이 배열법 없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막 자유롭게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배울 때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배열법에 충실하게 좀 배워서 그거 맞춰서 하시되, 너무 이런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질문은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본 배열이 아닙니다. 먼저 가볍게 몸풀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쉬운 걸 뽑았어요. 제가 수업할 때, 연습을 할때 많이 하는 방법은 어떤 인물에 대한 카드를 뽑아보는 걸 많이 해요. 특히 잘 아는 가족이나 애인이나 친구 해서,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떤 카드가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그냥 자기 엄마를 생각해 뽑았어요. 이 여성은 40대 여성이고, 엄마가 70 중반에, 어떻게 보면 좀 요즘은 사실 70 중반이 젊으시지만 할머니라고도 할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해 뽑았을 때 5장 배열 뽑았고, 이 배열, 특별한 배열법 없이 그냥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5장 배열은 저 뒤에 나오겠지만 십자 배열로 주로 많이 쓰는데, 십자 배열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발굽 배열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일렬로 특별한 배열법 없이 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뽑은 사람이 딸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배열에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성향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나와 엄마와의 관계성을 볼수 있을 거고, 딸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볼수 있을 거고, 또는 요즘에 이 어머니가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물 카드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 생각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성격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상황인지까지 같이 묻어나서 드러나죠. 그래서 다섯 장 카드를 딱 뽑았습니다. 자, 카드를 해석할 때는 우선 전체를 한눈에 쭉 봅니다. 전체를 보면서 전체 에너지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장한장 보는데, 이 카드들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할때한 장씩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두장 내지는 세장 또는 네장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와 많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패턴화 시켜서 보는 것이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빨리 읽기가 쉽죠. 예를 들면 이런 카드 배열에서 1번 카드가 2번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1, 2, 3이 같이, 자, 여기 1번이고, 자, 여기 1번이에요.
2번이고요. 3번이고 4번이고 5번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 배열에서 1, 2번, 1번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고 또 1, 2, 3이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고요. 또는 1번과 맨 끝번호 연결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카드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이렇게 1번, 2번 옆에 있다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요. 어쩔 때는 1번과 3번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1번, 3번. 또 어떨 때 2, 4번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5번은 또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예. 얘가 또 결론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런 패턴들을 이제 잘 보는 게 이제 타로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물을 뜻하는 카드에서 자, 우선 보실 게 뭘까요? 메이저 카드 두 개가 나왔다는 거. 메이저 카드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카드에서는 두 개가 이제 그 원소가 겹치죠. 그러면 아, 완지의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고, 와, 다섯 장에서 메이저가 두 장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파워 있는 강한 카드가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또 옆에는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 카드와 이 카드가 어떻습니까? 좀? 전 약간 언바란스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물의 어떤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것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장 한 장 볼게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직접 뽑아보면서 같이 이게 리딩을 해보면 1번부터 막히시더라고요. 이거를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교환 카드를. 이때 이 카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제 내가 생각한 엄마죠. 내가 보는 엄마.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교환 카드는, 잔소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항상 올바른 사람일 수도 있고,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되게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어떤 성향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잔소리가 많으시다.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더 올바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세세하게 뭐 밥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잔소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선가시까지도 발라주고, 아직도 지금 이 딸이 40대인데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은 항상 되게 그 논리적이고 어디 갔을 때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분이고, 또 말을 잘하는 분일 수도 있지만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교황이 나오면 사실은 조금 피곤한 스타일, 굉장히 좀 많이 간섭하는 엄마, 잔소리 많은 엄마, 그리고 이제 설교 많이 하는 엄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페이지 완지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게 엄마가 이 나이가 이 정도 되시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페이지로. 좀 전에 교황으로 표현했다가.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면이 뭐, 지금, 이렇게 그 나무 새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페이지는 어떤 그 초심자, 초보자, 그죠? 초보자, 새로 시작하는 사람, 이럴 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 같은 순수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늘상, 자, 여기 보시면 모자에 날개에도 달렸고, 그리고 불 원소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최근에 뭔가 새로 시작한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은 일 아니면 공부예요. 이 어머니는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또 시작하셨다고. 70 중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학생처럼 그 시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항상 매년 뭔가를 배우신대요. 네.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카드. 굉장히 뭐 당당하고, 그죠? 능력 있고, 뭐 당당하고, 성공과 성취. 네.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어머니는 지금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이게 성공이나 성취랑 상관없이 이분의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나 또는 뭘 나타내냐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의 일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성향 일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나타냈을 때 이 카드가 주로 저희가 임상을 해보면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모습 그대로 한번 보실래요? 되게 멋지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물론 이 카드에 이 주변 사람들의 표정들이 좀 안 좋고 여러 의미를 가진 카드지만,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임상했을 때는 이 카드는 대단히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표현이 많이 됐었어요. 여자분들이 이 카드 뽑잖아요. 남자애가 키가 훤칠하고요. 섹시한 외모에 잘생겼어요.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카드가 능력 있고 성취하는 그런 카드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허우대가 멀쩡한 외모가 매력적인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되게 매력적이시고 멋지신가 보다. 막 패셔너블하고 그랬더니 항상 책모자를 쓰고 다니시고 할머니인데 하이힐 신고 다니시고 완전 멋쟁이가 누가 보면 패션 모델처럼 여전히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예. 그리고 또이 카드가요. 또 이제 요런 카드 요 카드 두 개가 이렇게 합치면 요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예. 직업적으로 운동 선수거나 뭐 이런 헬스 트레이너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좀 그렇게 나오고 요 카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전히 운동을 하셔가지고요. 예. 이 따님 40대 따님보다 어머니가 이제 저기 엉덩이가 훨씬 더 탄력 있으시다고 여전히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신다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거 항상 바쁘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딘가 갈 데가 있고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는 이 순수하고 아기 같은 모습을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리더의 역할하는 그죠? 어떤 그 전쟁에서의 그 전쟁을 리드하는 장군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면은 뭐 나는 리더 역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중국어 배우러 가서도 이제 벌써 반장하고 계시고 어디 가면은 다 반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또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카드를 주인공을 여기로 이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볼 거냐, 이제 이거를 볼 거냐, 또는 지금 딸이 뽑았으니까. 딸과 엄마와의 관계로도 볼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주인공으로 보면 이거를 긍정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자선하는 거잖아요. 자선 또는 뭐 적선. 그러니까 누군가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되게 인정이 많고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카드는 아직 그 부모한테 얹혀 사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아요. 나이가 사회생활 할 나이가 됐는데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산다든지 부모님 돈으로 학교 다니고 있다든지 예,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쓴다든지 그럴 때이 카드가 나오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이분은 부모님한테 지금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머니한테 모든 그 생활하는 돈을 타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로 표현됐다고 예.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봤을 때이네 장의 카드들에서 그 여러분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엄청난 슈퍼 파워 울트라 할머니야. 할머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좀 비리비리한 40대, 30대보다 훨씬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허리도 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되게 건강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이런 그 외모나 이런 것도 멋지고 그리고 말도 이거 말 잘해요. 이 카드도 말 잘할 수 있고 이 카드도 말 잘할 수 있대. 말 잘하고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 공부하고 네. 외국어 공부를 이 나이에 또 시작하고 이런 게 엄청난 어머니시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적인 부분을 다섯 장으로 전부 표현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을 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아, 이 딸은 엄마를 어떻게 보고 엄마랑 딸과 관계는 어떻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정도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질문한 게 아니니까 미래를 질문해서 다섯 장 배열은 또 어떻게 보고 결론이나 미래의 카드를 어떻게 어떤 카드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40대 중반 여성의 애정운을 질문한 카드입니다. 다섯 장 배열은요, 여러분 다섯 장 배열에 여러 가지 배열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쉽게 쓸수 있는 배열법은 이제 이렇게 십자 배열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1번이고요, 2번 카드고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가서 4번, 위로 가서 5번, 이렇게. 이렇게 1, 2, 3, 4, 5. 네. 근데 여러분이 이 배열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배열을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배열법이라는 게 기억하기 좋아야 되고 배열하기 편한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이 배열법을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치별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번호에 따른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과현미 많이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가 없는데, 1번은 주로 직전의 과거를 나타낼 때가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1번이 어쩔 때는 현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현재가 될 때가 있고요. 직전의 과거 내지는 현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때때로 드물게 1번 카드가 결론일 때가 있어요. 조금 그런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냐면 좀그 2, 3일 이내라든지 며칠 이내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일은 때때로 1번에서 바로 미래나 결론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시기는 아마 초보자들은 좀 쉽지 않지만 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카드 읽는 거 하고요. 그냥 1번은 무조건 과거야, 2번은 현재야 이렇게 읽는 거 하고 어때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시야가 더 넓어지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 좀더 다른 게 보일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1번과 2번에서 뽑은 순서가 1번을 뽑고 2번을 뽑았다고 해서 먼저 뽑은 카드가 시제가 앞선다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뽑고 2번, 3번 뽑았을 때 먼저 뽑은 카드보다 나중에 뽑은 카드가 시간상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1번이 현재인데 2번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이고 좀더먼 과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 2번을 먼저 읽어낼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럼 이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는데 3번 정도에 보통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결과가. 3번부터 결과 가능한데요. 어떨 때는 여기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5번이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장 뽑을 때는 무조건, 그러면 3장 뽑았을 때는 마지막 번호인 3번이 결론이고, 4장은 4번이 끝번호니까 4번이 결론이고, 5장 뽑았을 때는 5번이 끝번호니까 5번이 결론이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5장 배열에서는 5번이 결론일 경우도 있지만, 3번에 이미 결론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3번이 결론이면 4번과 5번은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하게 되고요. 3번까지가 현재, 과거에서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만 스토리만 얘기하고 5번에서 결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결과일지 좀더 다시 보죠. 하나씩 보면서 어떤 결과인지를. 네. 1번 카드. 그 이분이 직전에 이렇게 1번에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카드가 뭘까요? 뭔가 이럴 뻔한 게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지금 컵텐인데 자, 우리 여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이렇게 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남녀 사이에 있잖아. 이 카드 나오면, 만약에 싱글들이 만나면 이거는 약간 그 결혼을 생각한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재혼 카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이혼이거나 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재혼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이런 꿈꾸는 어떤 결혼을 꿈꿨었던 것이 직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2번부터 벌써 분위기가 이게 지금 애정운인데 애정운의 분위기 이 카드 애정운의 긍정으로 읽어야 될까요? 부정으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완성 뭐 완성이라고 이렇게 월드 카드라고 보기도 하고 완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부정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혼자 있는 카드들은 애정에서 부정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외가 물론 있기는 해요. 혼자 있지만 애정운 괜찮은 카드가 없진 않지만 대체로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애정운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카드가 많이 나오면 애정운 안 좋은 거죠. 근데 바로 여기가 어떻게 되죠? 혼자 있는 카드 나오니 이게 이 꿈이 깨졌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그죠? 뭔가 결혼을 생각했거나 내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었다. 왜? 컵이기 때문에.
이 컵으로 표현된 거는 아, 그 사람이 굉장히 뭐 돈을 잘 벌고 능력 있고 이런 조건이 좋은 남자라는 것보다는 컵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마음이 통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번호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월드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완성. 응? 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끝이야. 끝. 끝. 그래서 애정에서의 완성이라는 게 애정에서의 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헤어짐.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나요? 이 카드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해외 이동 카드가 되죠. 네. 이동. 그다음에 또 여기 이동 나오죠. 또 이동 나오죠. 그러니까 이동. 그것도 이것도 이동이에요. 지금 애정운을 물었는데 뭔가 좀 전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환상처럼 사라진 뭔가가 있었고 나머지 전부 이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뭔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해외로 나가기 몇달 전에 이 카드를 뽑은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 상처가 더 커서 더또 여기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도피하듯이 해외로 가기 전에 뽑은 카드인데 결혼을 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 3번 카드 보세요. 어떻게 했죠? 떠났죠.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여자가 있네요. 애가 있네. 뭔가 이 가족하고 떠난 모습이 나오네. 헤어지고 좀 있다가 결혼을 해서 떠났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둘이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 다른 여성과의 교제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책임지려고 결혼해서 그렇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번, 그다음에 5번의 카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결론, 두 사람이 이제 직전에 어떤 이별이 있었구나. 근데 되게 마음 아픈 이별이죠. 슬픈 이별이죠. 왜냐하면 칼을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이 있었고 또는 이거는 이 주인공의 모습일 수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모습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 결론이라고 볼수 있고 최근에 이런 게 있었고 4번, 5번은 보니까 어때요? 잘못 보면 이게 남자기 때문에 곧 남자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카드와 이 카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완즈이면서 이동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이 카드가 되게 독립적인 카드예요. 아주 독립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내 어떤 나의 일이나 뭘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위해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연애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흔적은 없고, 그냥 아마 한동안 본인이 목표나 일에 매진하면서 혼자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 요 1번, 2번, 3번은, 직전에 있었던, 요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뽑았을 때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끔 그립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연락은 못 해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뽑았던 카드고, 이 카드를 뽑고 나서 한 두어 달인가 두세 달 후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카드를 끝났으니까 한동안 뭐, 애정사는 없는데, 근데 남자 카드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두 장. 그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본인이 약간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약간 자기 상을 쌓고 있는 모습, 쉽게 사람들한테 마음 안 열고 있는 모습이고, 마치 무슨 철옹성처럼 뭔가 벽을 쌓는 모습이고, 좌우로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없는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럴 수는 있으나, 본인이 어때요? 너무 확고하게 자기 틀을 쌓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애정운을 물어봤지만, 실제 이렇게 남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마음 열고 연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카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슬프게도 평생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요. 결혼 안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화장배열 보셨는데 이후에 이런 그요 똑같은 배열의 여러 사례를 가지고 뭐 애정운도 보지만 그죠? 매매 계약건도 있고 그죠? 이사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건 사고를 물어보거나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카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5장 배열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7장 배열에서 애정을 어떻게 보는지 뭐 계약 뭐 매매 돈에 대한 거 부동산 뭐 직장 이직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열법을 달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